예,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예. 그 raid.jade 파일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뷰 아래에 있고요. 아까 index.jade가 아까 속을 채우는 거라면 raid.jade는 겉을 채우는 거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을 고친 이유는 이제 스크립트를 불러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저 레이아웃.jade라고 하는 저 파일명은 약속되어 있는 건가요? 다시 재정의도 할수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는 raid.jade입니다. 레이아웃.jade라고 하면 그게 바깥쪽을 네. 하고 index.jade를 하게 jade는 되면 안쪽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index라는 거는 아까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app.js에서 index라는 파일을 렌더링을 해라라고 아까 그렇게 적어놓은 파일이 있었고 부분이 있었고요. 인덱스는 뭐 112든 2든 상관없이 그 속은 그렇게 치울 수 있고 예. 그러면 자동으로 그 레이아웃 네, 레이아웃 좀 점. JD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인덱스는 사실 다른 스크립트에서 그 네, 앱좀 JS에서 app.js에서 이 경로로 들어오면 이 파일 렌더링을 해라라고 아, 했고요. 그런 게그 있었군요. 렌더링 된 것을 body라는 variable에 넣어서 layout.jade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body라는 부분이 있죠. 예. 이 변수를 이 body에 출력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느낌표는 스크립트를 방지하는 그런 건데요. 예. 예.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찾아보시고요. 좀 보안과 관련된 네, 부분인가 보네요. 기본적으로 ex 아까 만들었을 때는 이세 줄이 없었습니다. 원래 이 예. 상태였는데요. 제가 세 줄을 집어넣었는데요. 첫 번째는 socket.io 클라이언트 파일을 부르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jQuery라고 매우 익숙하시겠죠? 그 라이브러리죠. 네, 예, 라이브를 부르는 자바스크립 거고 라이브러리. 세 번째는 저희가 좀 전에 작성한 그 script.js 파일을 부르는 것입니다. 네, 작성이 끝났고요.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예, 몇 페이지로 이제 보면 되나요? build app.js를 예. 실행을 하고요. 서버 쪽을 지금 실행을 하고 대기하는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제 예, 아주 서버랑 간단한 텍스트가 나오네요. 네. 예. 입력해 볼까요? 네. 뭐, 이걸로는 아무 느낌이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저기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은 보실 수 없는 어, 새로운 여기 컴퓨터에서요. 새로 하나, 그 뭐죠? 웹 브라우저로 바꿔서 한번 같이 아, 해볼까요?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보면 앞쪽에는 파이어폭스가 있고 뒤에는 그러면은 예, 크롬이 있는데 뭐 자, 여기서 요 URL을 커피해서 실행을 시켜 보죠. 네, 이번에는 예. 여기다가는 뭐라고 적어야 하나다 마바사 뭐 이렇게 칠수 있겠죠. 와우. 그럼 바로 옆에 나오죠. 신기하네요. 12개 123 네, 예. 456 가나다라 마바사. 자,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채 서버에 그 로그 남기기로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예, 모르겠는데 한번 화면을 가보죠. 분할을 3개 해가지고 한번 네, 볼까요? 아, 화면 색 네, 제가 할게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요구하시네요. 네,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화면을 제가 분할을 할게요. 아이고! 벌써 아이고, 제가. 이렇게, 이쁘게. 자, 지금 화면이 3개로 분할되어 있고, 네. 요 지금 하나, 2개가 서로 다른 브라우저에서 입력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까 실행했던 네, 그 서버가 떠 서버죠. 있는 로그가 장면이죠. 저기 뜨는 거죠. 네. 예.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치면 네. 라이팅 인풋 소켓을 오, 보내고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멋지네요. 이렇게 채팅 서버가 완성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사실 우리가 되게 주저주저 말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짠 코드 양은 코드가 별로 많지 않다. 네, 그렇죠. 익스프레스 스켈레톤 코드를 제외하면 코드가 서버 단에 10줄 정도. 그리고 클라이언트 단에 아까 14줄이었죠? 24줄에 레이아웃 3줄, 그리고 인덱스 파일 안에 3줄이었으니까 총한 30줄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능한 것은 소켓 아이오가 아, 라고 하는 그렇죠. 라이브러리가 다 있기 제가 때문에 잘나서라고 그렇군요. 말하고 싶지만 아니, 잘 나시기도 했죠.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네, 예. 노드랑 소켓이 이런 쪽으로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그 페이스북이 네. 거의 뭐 웹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실시간으로 뭔가 찔러주는 것들이 계속 하는데. 네, 제이슨 풀링이라는 방법을 쓸 겁니다. 아까 소켓아이오 여러 방법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예.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커넥션이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계속 소켓아이오가 웹 소켓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예. 네. 그럼 내부적으로 저 소켓 IO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보면은 그 클라이언트 쪽에 그 웹브라우저의 사정 이를테면 걔가 네. 웹소켓을 지원하면 그거 웹소켓을 쓰고 열어주고.
그게 지원 안 되면 플래시를 네. 사용하고 플래시도 지원 안 되면 또 뭘 쓰고 네. 그런 사정에 따라서 이 JSON 그 뭐죠? Node.js의 네. 내부적인 구현조차도 거기 대응되게 알아서 맞춰주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숨어 있는 거네요. 네, 약간 그 에미카 브로드캐스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예. 주고받을 수 있게 중간 어려운 작업들은 다 해준다고 봅니다. 아주 특히 매력적인 프레임워크인데 그 어떤 방법을 먼저 쓸 건지도 사용자 정해줄 수 있고요. 예. 네. 그렇군요. 해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네, 코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한 건 다 됐고요. 네. 노드.js를 앞으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네. 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나 네. 아니면 리소스 같은 것들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몇 가지 모듈 같은 건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런 네. 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뭐 아까 그 만들어 놓은 PPT 파일 같은데 좀 살짝 붙여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도움이 될 만한 거는 뭐 당연히 Node.js.org 같은데 보시면은 이렇게 도큐멘테이션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시고 뭐 하셔 조금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기본적인 도큐멘테이션, 기본적인 모듈들은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노드 자체가 2년밖에 안 된 프로젝트입니다. 0.4고요 버전도 이제 0.5에서 또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큐멘테이션이 그리 도움이 된다기보다 오히려 좀 뭐 트위터라던가 아니면 이런 구글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검색을 많이 해보시는 게 도움 많이 되고요. 네. 어떻게 보면 Node.js 자체를 로우 레벨에서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네. 이걸로 인해서 파생된 아까 우리 봤던 익스프레스나 네. 뭐 소켓 IO와 같은 네. 그런 기술들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을 볼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가장 코드를 많이 봤던 거는 그 소켓 IO 설치하고 나면 example 그 폴더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example 콜드 그 이그젬플들 많이 읽었었고요. 그 외에는 그 몽고스라고 그 몽고디비와 연결시켜주는 ORM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쉽게 연결해주는? 네, 오브젝트화해서 이렇게 객체 지향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모듈이 있는데요. 몽고스하고 소켓IO 이그젬플 코드들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몽고스라는 거 이용하게 되면 정말 클라이언트부터 미들웨어 그리고 네. 데이터베이스까지 완전히 자바스크립트로 통일할 수 있겠군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 한글화되어 있는 자료들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봤던 거는 그 파이어주님이 네. 그 익스프레스 관련해서는 한글화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익스프레스 그 파이어주님 블로그에 가면 예. 그 번역되어 있는 문서가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재밌는 프로젝트를 몇 개 소개해 놓으셨으니까 예.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어주님 블로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 여기가 하여진님 블로그고요. 좀 복잡한데 쭉 내리다 보면 뭐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자바스크립트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가가 최근에 글이었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대한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죠. 네, AJAX 예.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재밌는 글을 많이 쓰셨죠. 예. 그리고 뭐 소켓IO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거 요즘 올려놨고요. 이럴 때 검색이 최고죠. 예. 네. 네, 익스프레스 문서 번역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번역을 해 두셨습니다. 네. fire.io.express고요. 뭐 가이드라든가 뭐 어떤 이런 각종 문서들에 대해서 해 주셨으니까 한번쯤 확인하시는 게 아주 미경하네요. 네, 매우 예. 번역 잘 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읽은 파트에서는요. 예. 전부라고 말하면 제가 다 안 읽었기 때문에 거짓말이니까요. 예. 뭐 전부 다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예. 외에도 몇몇 분들이 Node.js에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커뮤니티는 예. 기억이 안 나고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었나? 예. 정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있고요. 하나 더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 예. 요즘에 이제 Node.js 나가오시라고 Node.js 코딩 컨테스트가 있었거든요. 여기 있는 코드들도 한 번쯤 보시는 코드들을 보셔줬고 프로젝트들이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한번 훑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재밌는 네. 재밌는 것들이 많아 보이네요. 딱 봐도. 네, 48시간 동안 짰다고 하니까요. 예. 보시면 지금 클릭하면 움직이잖아요. 예. 이거 실시간 어떤 커뮤니케이터고요. 예. 여러 사람 접속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되죠.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기회가 또 되면 네. 이 헬로월드 시리즈가 아니라 정식 수업을 또 개설해서 네. 이 실시간 웹에 또 기여할 수 있는 발을 네. 찾아보죠.
누군가가 있겠죠? 네. 발을 빼시나요? 사람 이름 알 수가 없어요. 네, 아무튼 오늘 뭐 사실 다른 수업들도 다 쉽진 않지만 오늘 헬로월드 시리즈는 특히나 네, 굉장히 일단은, 오랜 시간을 잡아버렸네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Node.js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했고 저도 잘 아는 게 없고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예. 왜 이렇게 쓸데없이 겸손하신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필님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우리 작업하면서 우리가 제가 좀 버벅거리면서 중간중간 편집 많이 하면서 엄청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수업으로 같이 네. 진행하시죠.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Node.js 관련해서 뭐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요. 사실 Node.js가 다루기 좋은 언어라는 점도 있지만 자바스크립트 자체가요. 실제 Node.js를 잘 사용을 하려면 굉장히 베이직한 정보들, 뭐 OS가 어떻게 캐시를 한다거나 어떻게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둘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겁을 주시네요. 물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은 하나의 언어로서 처음 예.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예. 저로서는 뭐 굉장히 유쾌한 경험이었고요. 최근에 예. JS로 뭐 몇 가지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 예.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실 자바스크립트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브라우저에 딸려 있는 뭐 가짜 언어 뭐 이런 예. 식의 반응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즐겁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바스크립트가 예전에는 10단 이후만으로 천대를 받다가 그렇죠. 예, 요즘에 리치 인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플래시를 대체하고 있는 추세고 네.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Node.js잖아요. 네. 생활 코딩에서도 자바스크립트 관련해서 아주 기초적인 강좌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 헬로월드 시리즈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시면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먼저 들으신 다음에 꼭 Node.js 들리셔서 이게 어떤 기술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수업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